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이고, 오늘도 쌩얼이라 죄송합니다. 아, 오늘 자고 일어나서 바로 별이랑 나와가지고 지금 별이랑 놀러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지금 차이나타운에 가고 있어요. 야, 조용히. 그래서 지금 별이랑 차이나타운 가고 있는데 일단 밥 먹고 좀 덜 더우면 별이랑 거기 자유공원 산책도 하고 그 동화마을인가? 벽화마을인가? 거기 그런 거 있거든요. 거기도 한번 가려고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. 별이야, 신났어요? 드디어 차이나타운 도착! 앞집 바로 앞에 있어요. 아니, 주차장이 있었네. 주차 앞에다 했는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. 주차 편하게 할 수 있어요. 별이가 빨리 가재요. 별아, 일단 엄마 밥 먹어야지. 별이 밥 먹었지? 근데 엄마 안 먹었어요. TV에도 나왔던 곳인가 봐요. 여기 런닝맨에 나왔었네. 별이, 별이 빨리 들어갈 거야? 손 소독 좀 하거나. 별이 더워가지고 바닥 시원한가 봐요. 기본 반찬은 단무지랑 중국식 반찬입니다. 아, 콜라 이거 병 엄청 오랜만에 본다. 옛날에 이거 훨씬 컸었는데, 어릴 때는. 여기다 빨대에 꽂아가지고 먹곤 했었죠.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. 한 10여 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저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찹쌀탕수육 먹으려다가 두부탕수육으로 바꿨어요. 되게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죠?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. 난 두부 탕수육이라 그래서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큼직큼직합니다. 동글동글. 소스 새콤달콤하고 되게 부들부들하니 맛있어요. 이 약한 분들은 이런 거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양도 넉넉하고 맛도 좋고 두부 탕수육도 맛있네요. 엄마 밥 먹는 동안 있어요. 별이 더운가 보다. 별이야. 엄마 안 봐요? 아이고, 별이 많이 더워요?